아, 너무 쉽네. 다른 리듬 게임들도 많이 했어서 그런가? 어! 오 마이 갓!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리듬 퀘스트라는 스팀의 최신작 인디 데모 게임입니다. 데모 버전의 게임이고, 이거는 4년 전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리플 러너라는 또 다른 리듬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의 같은 제작진이 만든 게임이라고 하네요. 그때는 플래시 게임으로만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스팀으로 새롭게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데모만 플레이할 수 있는데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스타트 게임. 오, 이거 싱크 맞추는 건가 보네. A few moments later. 자, 싱크를 맞췄고, 자, 1스테이지부터 플레이해봅시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좌클릭으로 하는 건가? How to play 가르쳐준다. 우클릭이 점프군요. 찌르기 뭐야, 되게 귀엽네. 점프, 점프, 동동. 아, 좋아. 차, 차. 찌르기, 찌르기. 점프, 찌르기. 점프, 찌르기. 점프, 점프,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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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 아, 리듬 게임 미쳤어요. 리플러가 플레이했을 때도 그렇고, 이 제작진은 음악을 진짜 잘 만들어. 이 8비트 감성의 BGM 미쳤습니다. 야, 아, 너무 쉽네. 다른 리듬 게임들도 많이 했어서 그런가? 이제 점점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리플러너 때도 그렇고, 이거는 게임 자체를 보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말은 최대한 안 하겠습니다. 엇박 이런 거는 없나? 아직 뭐 초반이니까 그렇겠죠? 아직은 매우 무난한 난이도. 일부러 떨어져 보겠습니다. 모아뒀던 돈을 좀 잃네요. 그리고 체크포인트에서 재시작. 아, 이게 한번 죽으면 5원을 잃는구나. 아, 불편하죠. 다시. 어! 오 마이 갓! 와, 코앞에서. Oh no. 그러면 뭐 어차피 데모니까 퍼펙은 좀 나중에 하고, 이 돈 모은 거 가지고 샵을 갈 수 있나 본데, 샵도 한번 봅시다. 캐릭터. 오리, 고양이, 나머지는 잠겨있고,
풀 버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지금 못하네요. 오케이. 다음 거 가자.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요즘 나온 리듬 게임들은 진짜 되게 막 다 하드코어하고 그렇잖아요. 얼굴춤을 비롯해가지고 막 되게 힘든 게임들이 많았었는데 이건 캐주얼하고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리듬 게임 많이 안 해보셨거나 그런 초심자분들이 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리듬 게임인 것 같네요. 자, 다음 스테이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 찌르기. 방패를 부수고 명시 빠! 빠빠빠빠!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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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곡이 너무 좋다. 퍼펙트! 월드 2!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바뀌었어요. 부금에 대한 분위기가. 캐릭터도 이제 살 수 있네요. 오리로 한번 가볼까요? 뭐야 이 하찮은 오리는. 가봅시다. 두 번째 세계로. 아, 무는 거 봐! 바로? 두 번 달아서. 날개 위치에 따라서. 오우씨, 어렵다. 헷갈려.
아!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했네요. 확실히 레벨링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테이지를 딱 넘어가자마자 이거는 조금 헷갈리네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일단 데모니까 했던 거 또 하지 말고 쭉 가보겠습니다. 뭐야 이게? 꾹 누르는 거야? 아 뭐야 파닥거리는 거 귀여워. 꾹 눌렀다가 탓 떼고 꾹. 와 날고 있는 상태에서 때려야 돼. 재밌네. 일단 이게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잖아요. 근데 그 이동하는 속도랑은 관계없이 박자는 일정하기 때문에 막 얘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 하면서 갑자기 막 박자를 빨리 잡아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 박자 감각만 계속 유지를 하면은 쉽게 쉽게 플레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세 번째 캐릭터 고양이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아 뭐야 냥냥 펀치. 아이고 실수. 아 다시.
눌렀어야 됐는데. 와, 놓칠 뻔했다.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아까 박자를 한번 놓쳤었는데, too slow라고 한번 뜨면서 내가 다시 한번 누르니까 컨트롤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우클릭이랑 좌클릭을 막 미친듯이 연타를 하면 오 이제 3스테이지로 넘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나도 좀 한번 볼게요. 이게 박자 무시하고 그냥 막 연타해서 얻어 걸리게끔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공중에 떠있을 때 말이죠. 이거는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게임 오버가 되는 것 같은데. 아, 공격에도 약간의 쿨타임이 있네. 이게 막 여러 번 공격을 하면은 이거 봐, 약간 쿨타임이 있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막 연타하면 되는 건가? 잘 모르겠다. 이거 막 연타해도 게임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제대로 할게요 이제. 아 그러면 너무 빨리 하면 좀 돈을 덜 주나? 진짜 BGM 미쳤다. 너무 좋은데 곡이. Congratulations! 아! 이게 데모의 끝이래요! 아! 진짜 정말 딱 맛만 보여주네. 바로 정식 출시 대기타로 갑니다. 찜해놓기 넣어놓자구요. 자, 아주 재밌게 즐겨본 리듬 퀘스트였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되게 명망이 있던 제작진이 만든 신작 리듬 게임 리듬 퀘스트 아주 기대가 되네요. 엑스트라 뭐냐고? 업데이트 내용이랑 오토플레이가 있네. 내가 컨트롤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이제 컨트롤이 되게끔 해주나봐요. 그리고 모든 레벨 언락 이렇게 지금 치트가 있고 여기 엔딩 크레딧 있고 그렇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